과학자가 문학을 쓴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단편집 떨리는 손은 천문학자, 물리학자 등 과학자들과 SF 작가가 쓴 다섯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희 씨가 집필한 표제작 떨리는 손에서는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는 외계인들을 소재로 현실 속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고 SF 작가 김창규 씨는 판타지 단편 고리를 통해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 태어난 존재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상상력이 가득한 다섯 편의 이야기들은 독자들을 새로운 판타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2009년쯤에 천문의 해를 기념으로 해서 과학자들하고 SF 작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반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다가 과학자들은 소설을 쓰고 SF 소설을 쓰고 SF 작가들도 거기 같이 동참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기획으로 해서 책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 고리는 일단 장르는 SF가 아니고 판타지고요. 사람들의 바람과 그 염원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서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고민하는 힘의 저자인 강상중 교수가 70을 앞두고 에세이 만년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이란 원제로 발간된 이 책은 도심 생활을 접고 고원의 작은 집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읽어나가는 그의 일상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경계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그는 성공의 전형 같아 보였던 삶 이면에 자리 잡은 인생의 질곡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인문예술 분야에는 자존감 뒤에 숨어있는 열등감을 다루는 법을 제시하는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와 세계사를 뒤바꾼 중요한 사건들을 세금과 탈세라는 신선한 관점으로 풀어내는 탈세의 세계사가 선정됐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는 세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조직을 화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세대 공존의 기술과 여러 경제정책의 이면에 감춰진 민낯을 조명하는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이 추천됐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는 평소 우리가 궁금했을 법한 식물에 대한 지식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는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었어와 세균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주의 세균까지 설명하는 곽재식의 세균박람회가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아직 안심할 수 없는데요.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 외출하기 좋은 날씨지만 나들이는 잠시 멈춰두고 책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국민리포트 심수연입니다.